오늘은 새로 이사 온 집 보여드릴게요. 이사 온 첫날부터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집 정리나 꾸미는 게 다 안 되긴 했는데, 그래서 맛보기 정도로 조금만 뭐 대충 어떻게 생긴 집인지. 1분을 해야 버터가 녹지 않나? 생각보다 골프가 짐이 많이 실리네요. 다행히. 이사 갈 집 키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화장실 가고 싶은데. 일단은 차에서 1층으로 옮겼는데, 와, 캐리어 이민 가방까지 해서 4개에다가 잡동사니들. 유모차는 제 거 아니고요. 어휴, 큰일 났다. 안 무거워 보이죠? 이거 32kg. 여기가 새로 이사 온 집입니다. 집이 꽤 넓죠? 여기가 작은 방, 작은 방 화장실. 여기는 게스트용 화장실. 여기가 큰 방, 큰 방 화장실. 일단 뭐 집에 있는 거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, 냉장고, 여기는 냉동실, 여기는 건조기까지 되는 드럼 세탁기가 있고, 이건 아니고, 이거는 식기 세척기인데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못 열 것 같고요. 근데 확실히 식기 세척기가 있으니까 설거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가지고 진짜 그거는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. 영국 사람들은 식기세척기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는 오븐인데 아직 제대로 써본 적은 없는데, 이걸로 이제 뭐 피자 데워 먹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빵이나 쿠키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한국인의 필수품, 쿠쿠 에어프라이어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집 계약을 할 때 뷰잉을 되게 많이 보러 다니진 않았는데, 뷰잉을 많이 하지 못했던 데는 이유가, 일단 작년에 비해 월세 시세도 너무 많이 올랐고, 그리고 심지어 매물도 별로 없어요. 다행인 건 저희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방도 되게 큼직큼직하고 거실도 여기 공간이 되게 넓고, 위치적으로도 여기가 런던에서 가장 안전한 동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, 지금까지 살아본 바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근처 상권들도 다 좋아서 일단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멀쩡한데 마트에 갔네요. 이건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죠. 이것만 하나 사면 될 것 같아요. 똑같은 걸로. 열든 오픈해.
나 옛날에 말레이시아에서 비슷한 책상 샀을 때는 드라이버 하나로 다 했어. 대박이지. 근데 이거 있어도 힘든 건 똑같네. 예. 살짝 매콤해서 괜찮으려나? 맛있겠다. 이거 터치였어요.